또 내려오셨구나. 그치? 오, 이렇게 그윽하게 내려와. 되게 고급스럽게 먹는다. 더 웃어. 맞아, 맞아. 야, 너무 늦게 일어났죠? 어제 저 늦게 왔어요, 나. 몇 시에 왔어요? 디원한테 지금 반? 말투도 좀 2시 반? 나 그래서 다 자길래 남자방 슬쩍 자나? 이러고 가봤는데 불이 다 꺼져 있어서. 다 자고 있었어요? 불이 다 꺼져 있었어. 계란 프라이 냄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아, 딸기를 또 이렇게 식빵 있길래 너무 좋은디? 자나 보다. 우리 치즈 사야겠다, 그죠? 치즈 사면 좋을 것 같아. 시선이 지민에서 지원을. 오, 나 질투나. 방 안 추웠어요, 어째? 잘 때? 방? 이불 되게 두껍던데. 오, 지민 씨 앞을 떠난다. 나만 추웠구나. 뭐예요? 나 지금 또 먹으려고요? 세 개.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내일은? 내일 몇 시 출근해요? 내일 똑같은데 오늘보다는 조금 늦게? 빨리 자야겠다, 빨리 우리. 나 방문한데 바로 자라고? 아, 왜? 놀고 싶어? 아니, 너무 피곤할까 봐. 지금 당장 자도 지금 몇 시야? 그럼 뭐 하고 있었어? 뭐 하고 있었어? 챙긴다. 우리 계속 수다 떨지 않았어? 수다 떨고. 배고파? 근데 조금. 밑에 있는데 미역국. 자야지. 그래도 말아먹고 자지. 내가 또 지금 자면 한 4시간 좀 넘게 있다가 일어나는데. 아, 그리고 저는 내일 당직입니다. 아, 그래? 몇 시에 나가? 지원! 나가는 건 똑같은데 안 들어와. 언제 와? 다음 날 6시 퇴근. 수요일 6시 퇴근. 새벽에 오는 거야? 밤 6시. 귀여워. 내일 아침 6시 출근, 다음 날 저녁 6시 퇴근. 지원이랑은? 근데 우리 진짜 늦게 만났어. 인턴해야 되니까. 너무 여유가 안 좋아지는 거야. 지원이 일 끝나고 산책로 올라가서 야경 봤어. 응봉산. 아, 나 거의 내 최애 플레이스인데. 근데 거기 너무 좋더라. 나 진짜 농축명 먹었어. 엄청 좋아해. 농축명 먹었어. 진짜 너무 좋아서. 되게 잘 보여. 아, 진짜 예뻤어. 응, 완전 예뻐. 지원이 원래 알던 데였어? 응. 지원이가 짠 거니까. 사진 찍어주고.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지민이 제일 관심 있는 얘기는 이 얘기야. 너무 좋은 거야. 민규 때랑 표정은 너무 다르지. 달라. 그때가 이미 1시가 됐거든, 새벽 1시. 나! 아, 귀여워. 어제랑 똑같은데. 24살 같지? 어, 너무 귀여워. 오빠, 그거 내가 어제 읽던 거다. 어?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는 거? 어, 어떻게 알아? 내가 그 책을 그렇게 접어놓은 거. 무슨 의미야? 왜 접었어? 너한테 보여주려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슴이 아프네. 자기 얘기인지 꿈에도 모르지. 무슨 내용을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랑을 추억할 수도 있다는 것 확인이죠. 난 저거를 혼자 안 졸였어, 어제 밤. 그렇지, 잠이 안 오지. 그 대화 듣고서. 아... 진짜? 아, 오늘 밤 잠이 안 와서 본 거야? 어디가 근데 우리? 어떻게 가? 이렇게 두 개, 세 개로 나눠 놓을까? 뭐 종이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 제비뽑기. 진짜 제비뽑기. 응. 제비 뽑아야 돼. 어, 나도 운전하고 싶다. 자, 둘이 이제 골라? 어. 오빠가? 형 먼저. 왼쪽. 그냥 너가 하나씩 줘.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너 계속 바꾸면서 왼쪽이라고. 주작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귀여워. 실해요. 왼쪽? 네. 확실히? 이쪽에 있는 곳이에요. 오른쪽? 오른쪽? 뭐야? 몇 번이야? 같이 펼쳐. 네. 같이 펼쳐. 네. 있어. 열어본다. 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재밌네. 두구두구두구. 1. 나 1. 제발 유지원이랑 그래. 한 번만 좀 데이트 좀 해라. 1.
나 2다. 나 2! 아, 이렇게 안 됐군요. 표정 괜찮았어? 괜찮은데? 어, 표정 봐. 아, 너무 저 조용한 거 봐. 형님, 바꿔줘. 너무 나도. 나갈까? 어, 어떡해. 운동 잘해, 너나? 누나 할까? 저도 잘해. 누나 할까? 지원은 좋아. 지금 지원은 좋아. 강력 장난 아니네. 누나 갈까? 결혜 형한테 미안한. 결혜 형을 위한 뭔가를 사가야겠다. 결혜 오빠 고기 좋아한대. 고기. 무슨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좋아한댔어. 먹고 바로 가자. 유독 안 쳐다보지 않아, 지원? 지민을? 아, 근데 일부러 안 보는 것 같아. 그 정도지, 그러니까. 가서 저녁 같이 먹고. 말 좀 걸어, 지원. 오빠 귀를 들었네. 오빠 귀 들었네? 스무 살 때. 아직 안 막혔어? 막혔지. 하나만 네. 들었었어? 여기. 아, 민규는 또 알아챘죠? 어, 민규는 알아. 오빠는? 안 들었네? 안 들었어. 근데 지원이 오빠가 진짜 이런 내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감동 못 채지, 지원이는. 제일 모르고 있는 거. 진짜 모르는 거. 모를 거야. 근데 내가 또 티도 없어. 못 내고 있고. 언니들도 봤다시피 나는 아예 그쪽 방향을 쳐다보지를 못해. 저기 재미없어요? 아니요, 재밌어요. 구경하러 왔어요. 네가 그렇게까지 마음에 남는 사람이면은 한 번쯤은 진짜 표현을 해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싶은 말도 있는 거지. 아쉽지, 옆에서 보다 보면. 표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더 해, 그럼. 무서워, 사실. 그래. 무서워? 뭔가 내가 지원이 오빠한테 오빠 나랑 오늘 뭐 하자 이랬는데 오빠는 오늘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설령 그게 진짜라고 하더라도 그쵸, 맞지? 어, 뭔가 내가 막 소리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 크게 느껴질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진짜 좋아하는 건데. 아, 모르겠어. 진짜 마주칠 일이 진짜 너무 없으니까. 아예 오빠랑 나랑 이렇게 얘기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둘이서 뭔가 둘이서 차를 탄 적도 없지? 차를 탄 적도 없고 장 보러 간 적도 없고. 그래, 어제도 제비뽑기 할 때. 난 진짜 어제 제비뽑기 할 때도 진짜 제발 지원이 오빠랑 대라. 지원이 오빠 알아. 이렇게 계속 혼자 대라. 어? 나 2다. 나 2! 2? 1이 3명이야. 아, 둘이 가라. 그럼 내가... 우연도 오빠랑 나랑은 안 맞아. 갑자기 내가 그 차를 타게 됐잖아. 다들 뭐 했어? 뭐야, 지원. 우연히 만났어? 어? 우연히 만났어, 둘이? 우연은 아니지. 눈이 좀 풀렸는데? 우연은 아니지. 월드는 무조건 검은색 옷 입어야지. 아, 어, 지원 쌤. 뭐 하셨어? 술 마시고 왔지. 귀가 또 빨개. 귀만 빨개. 진짜 귀만 빨개진다, 너는. 너무 신기하다. 지원이 술 마셔? 마셔도 돼? 지원, 그만 먹어. 괜찮은데? 진짜? 근데 지원, 너 마실 거야? 아니, 나는 그만 먹어. 술 많이 마셨어? 응? 둘이 한 병. 많이 마셨네. 둘이 한 병? 와인? 아, 삽질하고 있는 거. 나 삽질하고 있는 거 같아. 근데 표현 안 하면 몰라. 말했잖아, 지민아. 표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하고 있나? 어? 오빠도 하고 있나? 병원에서? 하고 있지. 하고 있는 거야? 안 됐어. 내가 그때 물어봤어. 다 절망적이네. 표현해야 알아. 그리고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야 알아. 속상해. 아, 어떡하네. 너 왜 이래? 아니야, 괜찮아. 갈 수 있어. 근데 꺼내놓고 나면 좀 편안해져. 꺼내놔야 돼.
꺼내놓고 나야지 그나마 내 마음이 좀 정리가 되지.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계속 가둬둔다고 해서 사그러들 마음이 아니잖아. 그렇잖아. 너 지금 계속 가둬둔다고 해서 그 마음이 사그러져? 안 사그러들었잖아. 속상해. 아직 시간 많아. 9일 만에 뭔가 사람의 마음을 재단하고 속단하기엔 너무 빠르잖아. 더 알아가야지.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많이 알아가야지. 지원이한테 물어볼게. 다음 데이트 때 나왔으면 하는 사람 누구야? 누나. 설렜어? 와, 장난 아닌데? 누나. 한치의 망설임 없었다.